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카비 브랜드를 운영하는 올디너리 매직의 대표 화청아입니다. 테헤란로 커피 클럽에서 저희 회사와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발표의 주제는 창업기라고 전달을 받았어요.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리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저희 올디너리 매직이라는 회사와 피카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올디너리 매직은 모든 부모가 자신감 있는 육아를 할수 있도록 돕자는 비전을 가지고 MZ세대 부모 맞춤형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제품, 컨텐츠, 커뮤니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0에서 24개월 대상으로 필수 놀이감을 정기 구독 형태로 보내주는 서비스, 그리고 자체 개발한 기질 테스트 같은 이런 컨텐츠로 맞춤형 놀이팁과 육아팁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발달 전문가가 운영하는 선별된 육아정보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인 비즈니스 모델은 놀이감 정기 구독 서비스입니다. 저희 아동발달 전문가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개발한 이 프리미엄 발달 맞춤 놀이감 정기 구독 서비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0에서 2개월 신생아를 위한 키트부터 23, 24개월 아이를 위한 키트까지 0에서 24개월 아이들을 위해서 12개의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면 2개월 단위로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배송이 되는 서비스고요. 네,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아동가족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던 연구자였어요. 그래서 학부부터 박사 수료까지 쭉 10년도 넘게 아동학과 가족학을 공부를 했고요. 이 아동가족학이라는 학문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부터 노년까지 인간이 전 생애 동안 발달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인간의 발달에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박사 수료까지 왜 이렇게 오래 공부를 했냐, 공부가 재밌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런 공부가 되게 재밌었던 것도 있었는데, 저희 첫 번째 줄에 쓴 것처럼 이렇게 아동가족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기여를 하는 학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학문이 더 실용적인 분야에서 임팩트를 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요. 그게 창업에서의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장학금도 받았고 뭐 논문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한 그런 나름 유망한 연구자로서 연구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그러다 2019년 8월 제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됩니다. 이렇게 관련 분야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한 저도 육아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엄마인 당사자가 되어서 육아 환경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연구실에서 연구하던 많은 지식들이 부모의 육아에는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고 창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건이 부모의 불안을 높이는 육아 환경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돌쟁이 때부터 1,000만 원에 달하는 사교육이 강요되는 분위기라든지, 뭐 이거 안 하면 우리 아이 뒤처져요,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하는 이런 부모의 불안을 너무 당연하게 자극하는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육아 정보들도 초보 부모들의 불안을 높이고 있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뭐제 주변의 부모들, 그리고 맘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아,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모들의 불안이 높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이 아동가족학에서는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양육 효능감이라는 개념입니다. 양육 효능감은 여기 적은 대로 스스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양육이 아이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느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 나 정도면 괜찮은 부모지.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걸 해주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부모 자신이 스트레스 관리 같은 이런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이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이 가족 전체의 긍정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팩터예요. 근데 제가 엄마가 되어서 경험한 이 육아 환경이 절대 부모들의 효능감을 높일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부모들의 자신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정도면 정말 이 당신 충분히 괜찮은 부모다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하고 비전을 세우는 과정이 되게 심플했어요. 모든 부모의 자신감 있는 육아를 돕는다. 이걸 비전으로 만들었고요. 지금까지도 이 문장 자체가 저희 회사의 굉장히 사소한 의사결정부터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을 결심했던 때가 지금부터 딱 2년 전이더라고요. 2020년 5월에 창업을 저희 공동창업자분과 결심을 했고요. 이때 저희 아기가 한 8개월쯤이었어요. 그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기가 잘때 틈틈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정보들을 서치를 했고요. 이게 굉장히 창업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사명이라든지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게 강력하다 보니까 무한한 실행력이 따라오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창업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했던 건 육아정보 커뮤니티 작업이었고요. 육아정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데 편차가 심하고 괜찮은 정보나 이런 근거 있는 정보를 찾으려면 손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야 했어요. 아이가 어릴 땐 특히 시간 부족감이 굉장히 높은데 일일이 다 검색하고 찾아보는 일이 부모들의 피로도를 되게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 피카비 놀이터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주마다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어떤 놀이를 해주면 좋을지 이런 내용을 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커뮤니티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에 꼭 필요한 도구, 바로 놀잇감인데요. 놀잇감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정보만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순 없잖아요. 아이의 발달이 이렇고 이 시기에 이런 놀이가 필요하다고 정보를 주다 보면 이 놀잇감에 대해서 추천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맞는 놀잇감을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청중분들 중에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한다는 말을 실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번 주에 아이와 지난주에 아이가 다른 모습이고, 그리고 실제로 생후 3년 동안 뇌 발달의 85%가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손을 꼬물거리면서 놀이하는 아이를 위한 놀잇감과 앉아서 양손을 쓰는 아이를 위한 놀잇감은 달라야 하는데요. 실제로 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걸 이렇게 검색량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3개월 아기 장난감, 4개월 아기 장난감 이런 검색이 정말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를 위해서 어떤 놀잇감이 필요한지 매일 고민하고 검색하는 부모들을 위해 놀잇감 정기구독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아동발달 전문가이고요. 저와 공동창업을 한 분은 놀잇감 개발의 전문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둘에게는 굉장히 딱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었고, 처음에 너무 신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아이의 발달에 맞는 플레이 키트 컨셉으로 여러 브랜드 제품을 좀 소싱해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방식이 사실 시작하기에는 쉬운 방식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소싱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 관련 이슈를 저희가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게 너무 크리티컬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안전 관련 이슈를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거만하지만 소싱해오고 싶은 제품이 많지 않았어요. 충분히 더 좋은 놀잇감을 만들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놀잇감을 만들자. 이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연구개발부터 생산을 하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개발된 놀잇감들은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은 놀잇감들이 8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개발부터 생산 프로세스를 다 정돈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다 알고도 1년 반 전으로 돌아가서 이래도 직접 만들 거냐고 물어보면 저희는 직접 만들기를 선택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직접 해봤기 때문에 놀잇감 시장을 좀 혁신할 만한 요소를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 요소를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놀잇감 시장을 혁신하자. 그첫 번째는 벤더 중심의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다른 제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놀잇감 생산도 벤더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비슷한 놀잇감을 주고 이거를 색깔을 어떻게 바꾸고 여기를 좀 어떻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어떤 공장에서 만드는지, 뭐 안전 인증을 어떤 제품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납기일에 맞춰서 창고에 딱 들어와요. 저희도 이 벤더분을 통해서 생산한 경험이 있고요. 초기에 경험을 직접 하면서 느낀 건 아, 우리가 이래서 소싱하고 싶은 제품이 많이 없었구나를 느꼈어요. 어떤 원목이를 사용하는지, 어떤 페인트나 어떤 접착제를 사용하는지를 알수 없었고요. 그리고 샘플이랑 다르게 만들어진 놀잇감으로 아, 이 정도면은 부모들 컴플레인 없다. 이렇게 쉽게 타협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증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게 저희로서는 되게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직접 모든 직원들이 다 공장과 다이렉트로 소통하면서 퀄리티 컨트롤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인증에 대해서도 확실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혁신 포인트는 전 제품 3세 이하 안전 인증으로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자는 것이에요. 좀 거창하죠? 네, 이쪽 업계에 들어와서 제가 부모로서도 굉장히 많이 놀랐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3세 이하 아이가 쓸 놀잇감이 분명한데도 3세 이상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정말 많아요. 3세 이하 인증을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아, 이래서 다들 3세 이상을 받는구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3세 이하 아이가 쓸 놀잇감이면 당연히 그 원령에 맞는 안전 기준을 지키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기준을 정했고요. 사실 이 기준 때문에 저희가 샘플링 다 해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상 밖에 빛을 못본 놀잇감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런칭일이 딜레이 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준이 저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제품에 대해서 3세 이하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로 인해서 좀 업계의 표준이 바뀌는 그날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멋진 일을 하고 있는 저희 팀입니다. 왼쪽은 저희 창업 멤버들과 가족들이고요. 오른쪽은 바로 지난주 어린이날을 맞아서 가족 야유회를 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거의 모든 팀원이 영유아의 엄마이고요. 네, 엄마의 일을 잘 서포트해주는 남편들과 그리고 엄마를 잘 기다려주는 아이들도 다 모두 올디너리 매직의 팀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족 사진을 팀 사진으로 네, 소개를 하곤 합니다. 저희 팀원분들은 삼성전자, 뭐 외국계 로펌, 자동차 회사, 뭐 글로벌 마케팅 그룹 같은 멋진 경력을 가진 분들이고요. 서울대 박사 논문을 미루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모두 육아를 직접 경험을 하면서 아이의 그 부모로서 자신감 있는 육아를 돕자는 이 비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공감을 해서 모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부모들의 자신감 있는 육아를 돕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 브랜드 이름이 피카비예요. 피카비는 그 까꿍 할때 피카부와 베이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피카부와 베이비를 합쳐서 피카비라는 이름이 됐고요. 까꿍 놀이가 되게 간단하지만 아이의 발달에 굉장히 필수적인 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성장 그리고 부모의 성장을 돕겠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브랜드명을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0에서 24개월 대상의 서비스고요. 아이 원령에 맞는 플레이 키트를 고르고 구독 옵션을 선택을 하면요. 2개월마다 발달에 맞는 플레이 키트가 정기적으로 배송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연령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는 렌탈이 아니라 소장형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요. 가장 큰 특성은 발달 맞춤이에요. 키트 하나에는 대여섯 가지의 구성품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지, 언어, 사회정서, 네, 신체 이런 발달 영역을 다 자극하면서 발달에 맞는 필수적인 놀잇감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달 맞춤이라는 게 저희의 되게 핵심 기술이기도 해요. 즉각적인 구매 만족도로도 연결이 되는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걸음마가 익숙해지기 시작한 어떤 시기 15, 16개월이 되면 아이들은 무언가 손에 쥐고 이렇게 균형 감각을 실험하려고 많이 시도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딱요 시기가 되면 공통적으로 손에 뭔가를 들고 끌고 다니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욕구들이 발달에 맞게 네, 그 특성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의 발달 욕구를 해소하는 어떤 놀잇감을 이 시기에 제공해 줬을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굉장히 잘 가지고 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구매하는 부모가 하지만 아이가 잘 갖고 노냐로부터 부모들의 구매 만족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구매 만족도 중에 되게 중요한 요인이 아이가 저절로 잘 가지고 놀아요. 다른 놀잇감이 많은데 피카비만 가지고 놀아요. 이런 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의 연구개발 역량이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부모들에게 어필하는 포인트는 프리미엄과 편리함입니다. 최고 사양의 제품들을, 재료들을 사용해서 놀잇감 만들고 있고요. 편리함이라는 거가 이 시기에 맞는 놀잇감을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포인트에서도 오지만, 네, 또한 가지 편리함을 높이는 서비스는 저희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가이드입니다. 다른 서비스들은 놀잇감이나 뭐 전집 같은 걸 사면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가이드 책자를 제공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시기 아이의 발달이 어떤지 이 피카비로 이렇게 놀아주세요. 그리고 발달에 맞는 일상적인 놀이까지 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한번 보내보세요. 이런 주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가이드를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이의 발달이나 놀이에 대한 정보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이 만들어드리고, 이 온라인 가이드가 제품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 제작에서도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기질 테스트인데요. 기질이라는 것이 지금 육아 분야에서 되게 핫한 키워드기도 하고, 저희 기질 검사 기존에는 되게 검사 문항이 많고 36개월 이상부터 가능하다면, 저희가 개발한 기질 테스트는 13개월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이런 툴을 가지고 기질 테스트를 개발했고요. 웹에서 편하게 응답이 가능해서 이제 부모가 아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네, 기질 테스트를 활용을 해서 저희는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질 유형에 따라서 뭔가 놀이감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개인화 경험을 높이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기질 테스트는 4만 명 이상의 부모가 응답을 했고요. 응답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픽업이 놀이감이나 기질 테스트는 다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채널에는 2.9만 명 정도의 유저가 있고요. 픽업이 놀이터에도 4,500명 정도의 유저가 있습니다. 저희 타겟 연령인 0에서 24개월 부모들을 이제 선별된 육아 정보를 제공하면서 차곡차곡 팔로워도 모으고 저희 콘텐츠도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소소하지만 되게 소중한 저희 마케팅 채널입니다. 네, 저희 픽카비는 작년 4월에 이 픽카비 플레이키트 단품을 베타 버전으로 출시한 이후에 계속해서 라인업을 확장하고 인지도를 높이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만에 지난해 매출의 2배를 달성하고 월 평균 성장률을 133%를 기록하면서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스케일업 방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픽카비는 아이의 탄생부터 함께하는 브랜드인데요. 단계적으로 이 모든 생애 주기의 가족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B2B 시장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대기업 복지몰에 입점하면서 기업 제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동시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매출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프리미엄 어린이집, 예를 들면 서울대 어린이집이라든지 푸르니 직장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납품을 완료했고요. 조금 큰 유아를 위한 놀이감 말고 영아를 위한 놀이감에서는 옵션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 간의 원화 경쟁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어필하는 이런 브랜드로서의 선호가 확실히 높아진 것도 저희 이제 B2B 시장에서의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글로벌 시장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일본과 싱가포르를 지금 우선 타겟하고자 하고요. 최근 글로벌 세일즈 담당자도 채용하고 쇼피 싱가포르 같은 이런 오픈마켓에 입점을 했습니다. 프리미엄 놀이감에 대한 수요는 되게 아시아 공통적인 흐름이고요. 그리고 학습이 아닌 놀이를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발생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디너리 매직의 창업기 그리고 픽카비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저희 MZ세대 부모를 위한 육아 스타트업 올디너리 매직이 앞으로도 부모들의 자신감 있는 육아를 어떻게 도와갈지 계속해서 성장을 기대하면서 지켜봐 주세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